알면 유용한 겨울철 에너지 다이어트 팁 사무실 상점편. 친구들 안녕. 여긴 에너지 본부 사무실이야. 오늘은 우리 회사 직원들의 겨울철 에너지 절약 팁을 소개하려고 해. 우선 가스맨부터 살펴볼까? 가스맨!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본인만의 에너지 노하우가 있어? 나는 추울 땐 무릎 담요를 덮어. 오호, 그거 따뜻해? 그럼, 무릎 담요와 카디건 조합이면 실내에선 걱정 없다고. 와, 과연 보기만 해도 포근해 보이네. 주원 고마워. 해피, 너도 평소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법 하나 부탁해. 절약법이라 뭐가 있으려나? 아, 그래. 왜 끄는 거야? 좀 있으면 퇴근할 시간이잖아. 점심시간이나 퇴실 한 시간 전엔 난방기를 꺼도 돼. 그렇게 해도 온기가 충분히 유지되거든. 아, 퇴근하기 전에 사무실 난방을 끄는 게 너였구나. 좋은 습관이네. 좋았어. 그럼 포키한테 가볼까? 포키, 너만의 에너지 절약... 아... 야! 뭐야? 놀랬잖아. 사무실에서 전기난로 사용 자제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 몰라? 아, 진짜? 아, 언제? 그래도 너무 추운데. 목도리랑 모자만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 평소에 옷 좀 입고 다니라니까. 됐고, 평소에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는지 말해봐. 나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랄까. 대중교통이라. 아주 좋은 습관이야. 그런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이유도 있지만, 혹시 그냥 면허를 계속 못 따서 그런 거 아냐? 어떻게 알았지? 에휴, 내가 널 모르냐. 아무튼 사무실 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상점으로 넘어가 볼게. 이곳은 펑펑마녀 가게야. 역시 이름에 걸맞게 에너지를 펑펑 낭비하고 있군. 뭐야? 여긴 왜 왔어?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서 매달 허덕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 왜 닫는 거야? 문 열어놓고 난방하면 전력을 훨씬 더 많이 소모하거든. 환기를 위해 잠깐 열어두는 거 이외에는 항상 닫아둬. 열어둬야 손님이 더 많이 찾아오는데. 손님들도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안 좋아할걸. 퇴근할 때 옥외 조명은 어떻게 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연히 켜두고 가지. 그러면 안 돼. 끄고 가야지. 그리고 실내 조명도 가급적이면 고효율 LED 조명을 쓰도록 해. 그 정도야 뭐. 알았어. 이 정도만 잘 지켜도 다음 달부터는 요금이 많이 줄어들 거야. 친구들, 이만하면 겨울철 에너지 절약 방법 충분히 전달됐겠지? 그럼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되길 바라. 메리 크리스마스!